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이제 출판의 역사를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역사가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오늘 출판의 역사 할 거예요. 우리가 출판이 되게 오래된 건다 알아요, 그렇죠? 다시나? 오래됐어, 그렇죠? 우리 역사 얘기를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모두가 다 있대, 모든 게. 태어나서 뭐 인류가 태어나서부터 살아도 했을 테고, 그렇죠? 문화도 그때부터 있을 테고, 뭐 식음료도 있을 테고 다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출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판도 역사, 인류 역사 일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출판이 이제 시작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일단 문자가 생겨야 돼, 그렇죠? 아니 텍스트잖아, 그렇죠? 일단 문자가 생겨야 돼. 근데 인류가 태어나자마자 뭐 문자가 있진 않았어요, 그렇죠? 문자는 청동기 때부터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오래돼봐야 청동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에 이제 문자가 있어야 되고, 문자가 있으면은 문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종이도 있어야 돼, 그렇죠? 종이가 있어야 되고 인쇄술이 있어야 되고 뭐세 가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전제 조건이 이제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요 지금 요 표는 뭐냐면은 우리 뭐 시공서에 있는 문자의 역사라는 책이나 있는데 이게 문자의 역사에서 갖고 왔는지 책의 역사에서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시공서에 보면은 많은 책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디스커버리 책들, 조그만한 것들, 칼라 책으로 이쁘게 잘 나온 게 있어요. 프랑스 책을 번역한 건데 거기에 되게 좋은 콘텐츠들이 많아요. 한 95년부터 한 2000년대 전까지 한 5년 동안 책들이 시리즈로 쫙 나왔어. 거기에 이제 좋은 정보들이 많습니다. 한번 뭐 기회 있을 때 한번 보시고. 시공사가 어느 누가 그 사장인지 아시죠? 시공사라는 출판사는 아시죠?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출판사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이가 사장이에요. 잠깐만, 자꾸 우리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인식이 자꾸 안 돼.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이렇게 예우를 해줘야 되나? 예우하지 않습니다. 예우할 대통령이 있고 대우하지 뭐그다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아드님이 아무튼 그 출판사 사장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비자금 아니 뭐 세금 안 내가지고 탈루했을 때 그쵸? 털었잖아요. 그때 정재국 시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압수수색하고 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그 정재국이 그 시작한 사업이 출판이었어요. 출판을 했고 우리 출판계에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고 그랬죠. 실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판사를 폼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한 20여 개, 한 30개가 좀안 되는 국제 도서전이 있어요. 국제 도서전이란 도서전을 다니면서 좋은 콘텐츠들을 싹쓸이 합니다. 그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뭐 디스커버리 뭐 총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많은 좋은 총서들을 내요. 그런 건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아. 그렇죠? 그냥 뭐 긍정적인 효과고 좋은 에디터들이 많이 갔어요. 월급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갔어요. 그래서 좋은 책도 많이 내고 결과가 그렇게 됐지만 아무튼 그 책에서 아무튼 인용했다는 거 인용했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은 뭐 이집트 역사가 가장 깊죠? 4대 문명권에 있는 다 문자가 있어요. 그렇죠? 4대 문명이라고 하는 데에는 문자가 없으면 4대 문명이 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집트에 워낙 문자가 오래됐고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뭐 그리고 인더스에 있는 문명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쪽에 이제 황하 문명 다 문자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이 양반은 누구예요? 이 양반은. 그림으로 보면 뭐 하고 있어요? 이쪽이 좀잘안 보이는구나. 아무튼 이쪽 이렇게 앉으세요. 필경사예요, 필경사. 중세 때 필경사. 여기 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잘 지도가 잘돼 있어요. 같은 시대 때에 있는 게 아니라 색깔별로 해가지고 요 테두리가 있잖아요, 테두리. 테두리 색깔에 의해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쪽 잘안 보이죠, 이게. 매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테두리에 의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적어도 BC 3500에서 3000년대부터 문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떤 문자가 있는지 보자고요. 다 아는 문자들. 쇠기 문자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던데. 쇠기 문자예요. 진흙판에다 그렇죠? 나무판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쪼아가지고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에 기술이 좋아가지고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은 이거 다 시연하는 것들이 다 나와. 점토판에다가 다 시연합니다. 이렇게 시연하는 것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막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시연을 해가지고 옛날에 있잖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에서는 이렇게 했어. 쇠기 문자 이렇게 했어. 되게 불편했겠지? 뭐 이런 거. 불편했어. 그쵸?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그거보다 좀 좋은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그늘에다 말려서 쓰고, 그쵸? 대부분 어떤 용도로 썼겠어요? 이런 것들을. 왜 뭔가를 기록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구가 왜 생겼겠어? 대부분. 그 당시에. 몇 가지로 딱 추약을 할수 있어요. 그쵸? 지금 뭐 일기도 쓰고 뭐다 하지만 그 당시엔 그런 건 필요 없고, 일단 돈을 벌어야 돼. 그쵸? 내가 얼마나 벌었고, 누구한테 얼마 받아야 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것들이야. 그런 거 적어놔야겠는 거예요. 헷갈려. 그쵸? 만원 받아야 되는데, 걷다가 내가 5천 원을 적으면 끝이잖아. 그쵸? 기억도 가물가물할 수 있고. 그런 걸 적기 시작해요. 법률. 그쵸? 지금도 법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정확하게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정치를 해야 되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적어놔야 된다고. 또한 가지.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종교잖아요. 그쵸? 종교적인 것도, 그쵸? 신의 계시라든지 문구 같은 건다 적어놔야 되니까 최소한 이세 가지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 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생각보다 되게 잡스러운 것까지 다 적어놔요. 쇠기. 아무튼 그 밑에는 뭐예요? 갑골문이죠, 갑골문. 갑골문인데 어저께 강의를 준비하려다가 못 찾아서 자료를 하나. 네가 옛날에 대만에 갔었는데 대만 학자 중에 한 분이 이 옛날 고대 방식이라면서 그 갑골문에다가 이렇게 불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뭐지? 그 등껍질 쫙 하고 쪼개지는 거 있죠? 시원하는 걸 제가 봤어요.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전복을 봤을 것이라고 이제 시연을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걸 찍었는데 어디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갑골문은 그런 목적으로 한 거예요. 갑골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거북이 등껍질에다가만 한게 아니에요. 갑이라고 하는 것은 거북의 등이지만, 골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의 허벅지라든지, 그쵸? 뭐 소라든지 다른 뼈의 다른 부위예요. 그쵸? 왜냐면, 그러다가 다 쓰기가 되게 모자랄 거 아니야. 뼈에다가 한다면 좀 넓을수록 좋잖아요. 갑골이라고 하는 건두 개가 합쳐진 말인데, 아무튼 걷다가 잘 썼어. 이 갑골문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자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문자학에서. 여기 중문과도 있나? 중문과? 중문과 학생은 없나? 머리 만지니까 내가 중문과 학생인 줄 알았네. 약간 중문과 학생이 없었던 것 같아. 여기 그 중문과 선생님 중에서도 문자학 전공하신 분이 계시고, 몇분 계셔요, 몇 분. 몇분 계셔요. 이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쵸? 이게 무슨 뜻인지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세계 문자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뭐 아시리아 같은 나라들도 되게 그 당시에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문자들이 다 있어요. 지금 다 소멸됐지만, 우리는 뭔지도 모르는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문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렇죠?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되게 많은 문자들이 있는데, 대부분 없어졌어요. 그렇죠? 사회문서도 있고, 그렇죠? 페니키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업이 발달한 국가죠, 그렇죠? 상업이 발달한 국가는 문자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없어진 것들, 몽고 문자, 그렇죠?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문자 역사 중에서 여러분들 손으로 쓴 글씨를 손글씨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캘리라고도 하죠. 책 같은 거 보면 표지가 이제 캘리로 많이 그 제목을 써요. 그렇죠? 유행이야. 그렇죠? 아직도 그 유행이 유효해요.
켈리의 맛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보면 시영모 선생 같은 글 같은 거 보면은 그렇죠? 멋스럽잖아요, 그렇죠? 책에다가도 이렇게 글씨 이렇게 많이 써주고 처음처럼이 소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영보 선생님 책이잖아요, 그렇죠? 책 제목이기도 해요. 멋스럽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켈리뿐만 아니라 서체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사실은 현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서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핸드폰을 만들 때 아니면 이북 같은 거 만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켈리, 그러니까 그 타이포그래피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무슨 이렇게 문서 작업할 때 굉장히 많은 그 뭐야 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 문자 몇 개 없어, 그렇죠?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뭐 블로그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고, 그렇죠? 굉장히 뭔가 많아, 서체는 되게 많은데, 그렇죠? 내가 쓰는 서체는 몇 개 안 돼, 그렇죠? 출판사 입장에서도 서체는 딱 두 개밖에 없다고 해요. 무슨 차하고 무슨 차냐면은 고딕하고 명조지, 그렇죠? 고딕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치? 두 개밖에 없어요. 명조 이 두 개밖에 안 써요. 그리고 제가 하는 출판사에서는 서체 딴 거 쓰게 하지 않아요. 딱 두 개만 씁니다. 고딕. 이거 고딕은 제목체라고도 해요. 제목할 때 보통 써요, 그쵸? 제목체라고 하고 얘는 본문체라고 합니다. 본문체라고 해요. 그래서 고딕은 제목에다 넣기가 좀 수월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책을 보면 아세요, 그렇죠? 본문에는 명조세를 쓰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글자 크기나 이런 것들은 그 책의 이제 판형의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그 편집자들은 원고지당 그 만약에 신국판이 신국판에 몇 글자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되게 중시해요. 다 계산을 해요. 여러분들은 책을 그냥 보지만 만약에 텍스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가로랑 세로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글자가 몇 개 들어가고 이 줄이 몇 개인지를 되게 중시한다고. 우리 출판사 같은 경우는 25줄 넘기지 않아요. 25줄이 넘어가면은 책이 너무 빡빡하고 읽기가 좀 힘들어져. 요즘 책들은 점점 그래요. 그랬다고 20줄 미만으로 하지도 않아. 너무 또 책이 듬성듬성해가지고 또 보기가 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보통 한 23줄이나 2줄, 4줄, 요기에서 이제 대부분 한다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 거 고민하지 않잖아. 아, 그게 몇 줄이든, 그쵸?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편집자들은 이런 거 계산하고 있다니까. 이쪽에 글이 몇 줄이 들어가고, 그쵸? 이거 세요. 이걸 중시해. 그러면은 이 판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 수가 딱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원고지당 몇 매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번역 같은 거 하면은 원고지당 그 매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원고지당 저자 같은 경우는 퍼센트로 인쇄를 받지만 대부분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은 한 매당 얼마를 받아요, 보통? 원고지 1매당 3,000원? 원고지 한 매당 200자 원고지 한 매당 3,000원 정도를 받아요. 이게 이제 기준이야. 영어랑 일본어 같은 경우는 우리 수요 공급 알잖아요, 그렇죠? 영어 일부러 번역할 수 있는 사람 많죠? 많아, 그렇죠?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다운돼, 그렇죠? 상대적으로 언어권이 좀 덜 있는 것도 있죠. 프랑스, 독일어 같은 경우는 책들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전공자들이 적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프랑스어하고 독일어가 지금 인기가 없지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는 독일어과하고 프랑스과를 갔어요. 그리고 점수 모자란 친구들이 일본어과, 중국어과 갔다고. 저 때만 해도 중국어과를 왜 가지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중국하고는 수교가 거의 안 돼 있었고 막 수교가 됐구나. 92년에 수교했으니까 대만하고만 했는데 뭐 그쵸? 뭐 지위도 낮았고.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번역을 잘하시는 분들 40대, 50대 있는 분들은 옛날에 독일어과, 프랑스과가 잘 나갈 때 공부하신 분들이야. 거기 유학도 갔다 오시고. 지금 프랑스, 아마 중국하고 지금 일본어가 지금 대세인데, 이건 2000년대 이후의 일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 친구들은 그 숙련도가 좀 떨어지겠죠? 약간은,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높은 편인데, 여기도 유학하고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져서 가격이 잘 떨어지고 있어요. 수요 공급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켈리, 뿐만 아니라,
서체 중요하다는 얘기. 계속 진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가 세기 문자에서 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자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그 뭐야, 다양한 지금 서체가 나온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여성분이 있어. 실명을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성분이 자기가 개발한 서체가 아무도 쓰지 않는 거야. 그 쓴다고 하면은 전부 다 몰래 갖다 쓰고 해가지고 화가 났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로펌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내 서체를 쓴 사람은 다 잡아준다. 5대5로 나누자 그랬어요. 그 로펌이 미친 듯이 잡았어. 그래서 책에 표지에 보면 제목체 같은 거 예쁜 거쓴거 있죠? 그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내용 증명을 쫙 보냈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로펌에서 이렇게 그뭐 청소년들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무작위로 하는 거 많이 들어봤죠? 대부분 어떤 거냐면 신문 기사 같은 거 블로그에다 갖다 놔서 막 퍼서 쓰는 것들 있죠? 그거 잡아가지고 알바 시켜가 잡아가지고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얼마씩 때리겠다고 한 거예요. 출판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내용 증명 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판진흥원이 있는데 출판진흥원이 민원이 들어와서 출판진흥원이 그 저작권 전공하신 교수님들한테 긴급 연구진을 모아가지고 대책을 논의했어요. 대책은 없어. 돈 줘야 돼요. 그래서 대책이 뭐냐면은 그분하고 잘 협상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대책이야. 1,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막 그리고 본문 제목체에 들어갔던 거하고 본문에 들어갔던 거 가격을 책정해 가지고 1,000만 원씩 달라 뭐 500만 원씩 달라 해가지고 출판사들이 다뭐 협상한 사람마다 달라. 누구는 200만 원을 줬다는 등 500만 원을 줬다는 등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나미처럼 한번 씹은 적이 있거든요. 서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산돌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산돌도 그렇게 해가지고 심지어 어떤 게냐면 우리 영화 끝나면 엔드 크레딧이 막 올라가요, 그렇죠? 거기 산돌체를 쓴 거야. 혼났지. 그래서 영화사에 연락해가지고 니 나한테 허락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 극장에 영화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별 생각 없이 서체를 썼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산돌을 썼나? 뭐 그것도 몰라. 인지하지 않아. 그냥 썼던 거예요. 여러분 서체를 쓸때 이게 어떤 서책이 이게 주인이 누구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 그렇죠? 내가 돈을 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산업에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서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해 와닿습니다. 출판사 같은 거는 영상이나 음반이 메인이 아니고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뭐 사례는 뭐 너무나 많아. 문자로 그렇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뭐 문자 전공자는 아니잖아, 그렇죠? 종이. 이 지금 뭔지 모르니까 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왜 복잡해요? 종이도 나름대로 뭐야, 이동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자하고 종이하고는 이동 통로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문자는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이는 그냥 주면 돼, 그렇죠? 근데 이 종이가 중국에서 처음 발명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유럽까지 가는데 한 1,000년이 걸려요. 쉽게 가지 않아. 그리고 종이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펄프 같은 지금 종이만 종이라고 옛날에 한게 아니라 파피루스는 양피지는 다 전부 다 종이였던 거예요. 그 당시 그쵸? 나름대로 자기 그 문명권에서는 자기네들이 쓰는 종이들이 다 있었어. 여기서 종이는 우리가 지금 체륜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종이 있죠? 그 종이의 지금 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험난해. 중국에서 시작해가지고 험난한 일정을 가가지고 여기까지 1,000년이 걸려서 1,500년이 걸려서 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종이가 이제 아라비아도 넘어가서 아라비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험난한 그 여정에 탈라스 전투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한번 있어요. 이쪽 뭐좀 만약에 단순하게 좀 본다면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좀덜 복잡해요. 그렇죠? 똑같은 지도예요, 사실은. 똑같은 지도야. 옛날에 이제 낙양이 이제 그 지금 그 옛날에는 그뭐 한나라 때나 이럴 때는 베이징이 수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보통 시안이나 아니면 낙양 이런 데가 보통 개봉 이런 데가 수도였어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거기서 이제 두낭이라든지 이쪽 해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쇄술하고 종이 뭐 불교 이런 거는 제일 먼저 받아들여요. 제일 먼저 받아들입니다.
인쇄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국가가 한국이라고 하는 거에 아무도 이견이 없어요. 이런 거 예를 들자. 중국의 4대 반면 구호는 우리 다 알아요. 그렇죠? 모르는 분 없어요. 그렇죠? 불러봅시다. 4대 반면 구호. 읊어봅시다. 여러분들 졸려. 빨리 얘기해야 돼. 나 혼자 얘기하면 여러분들 졸려. 빨리. 종이. 내가 너무 어려운 거를 그냥 우리 아이도 알아. 빨리. 그래. 빨리. 또. 또. 우리 나침판도 있지만 나침판 여기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또. 또 하나 뭐지? 어려운 걸 내가 물어봤나 봐. 서로 의논하면 어? 의논하면 어떻게 해? 뭐야? 야, 이러면 안 돼요. 인쇄술이잖아. 어? 우리 화약도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출판에서는. 어? 종이하고 인쇄술이 중요하잖아. 그쵸? 내가 정한 게 아니란 말이야. 하대 발명부. 그쵸? 어?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근대 때 만들어져요. 어? 만들어진 역사는 책도 있잖아요. 그쵸? 만들어진 역사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의 모든 역사들은 맨날 뭐 고대 그리스 로마나 아니면 그때부터 막 왔던 전통이 아니라는 거야. 대부분 전통은 근대 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4대 발명품도 근대 만드는데 근대 중국은 되게 좌충우돌 해가지고 되게 그 이빨 빠진 호랑이였잖아요. 영국이 그때 힘이 셌는데 영국 학자가 4대 발명품이라는 게를 만들어요. 그 양반이. 이게 만약에 중국 학자가 만들었으면 전 세계적으로 4대 발명품이 이 네 가지라고 아마 통용이 안 됐을 거야. 근데 어디서 영국 학자가, 그렇죠? 근데 영국 학자가 이걸 정립해요. 연구하다 보니까 다 전부 다 중국에서 온 거야.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은 발명품들이 중국에서 발명이 돼요. 중국 아니면 아랍에서 발명이 돼요. 사실은. 그렇죠? 인도는 정신문화는 발달했는데 과학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발달한 것 같지는 않아. 아랍, 중국, 인도도 많이 발달했어. 그래서 얘네들이 문화가 막 섞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는 잘 섞였어. 근데 이후에 지금 유럽 문화가 지금 꼽힌 거고 미국이 꼽힌 거지 그전에는 전부 다 동양에서 모든 게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학자가 정립을 했어. 그래서 종이, 그중에서 인쇄술. 구텐베르크가 하지 않았다 이거지. 그렇죠? 이 종이하고 인쇄술 누가 제일 먼저 받아들인다고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받아들여요. 그렇죠? 부터도 있고 우리나라가 문명 수준이 되게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베트남도 제일 먼저 받아들여요. 항상 베트남 정권이나 한국 정권, 한국에 있는 정권들은 예나 지금이나 중국하고 친했어. 그래서 중국의 문명을 많이 이렇게 빨리빨리 수용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이하고 인쇄술 수용을 했어요. 금방금방. 우리 지금 종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종이 역사에서 나중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 우리는 인쇄술의 종주국도 한국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이따 얘기할게.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1000년, 1500년이 걸렸다는 거. 한국이 제일 먼저 받아들였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밑에 이제 고선지 장군의 원정도인데 고선지 장군이 누군지는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들어본 건 봤어. 그렇죠? 들어봤나? 잘 안 들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탈라스 전투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탈라스 전투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탈라스 어딘지 잘 보자고. 그렇죠? 고선지 장군은 당나라 때 장군인데요. 고구려 장군이라고 하는데 고구려 장군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고구려가 망했어. 고구려 망해요. 그렇죠? 그때 아버지는 고구려 장군이었어. 근데 중국에 이제 넘어가요. 고구려 망했으니까. 그렇죠? 통일신라하고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만주를 다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에 가서 벼슬자리를 하려고 가고 거기서 이제 아들은 그때 이제 패망하고 난 고구려가 아닌 중국에서 태어나서 장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고선진 장군은 추정컨대 그렇죠? 우리말도 쓰고 중국어도 했을 것 같아.
중국어 더 잘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쵸? 왜냐면 중국 장군으로 벼슬을 얻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고구려, 뿌리는 고구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역사 때 그래서 고구려 장군이라고 하는데 고구려 장군은 엄밀히 아닌 거예요. 그쵸? 고구려 태생의 중국 장군이야. 그쵸? 당나라 장군인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그쵸? 아무튼 우리는 근데 편의상 고구려 장군이라 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고선지 장군인데 이 양반이 싸움을 잘했어. 한 번도 지지 않아요. 한 번도 지지 않고 여기 보면 1차 원정, 2차 원정 하는데 당나라가 굉장히 고구려를 멸망시켰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쪽으로는 갈 데가 없으니까 서쪽으로 갔겠죠? 서쪽에 이제 정벌을 해야 돼. 원정을 해야 되니까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고선지 장군이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정벌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정이야. 이 여정도 되게 많은데 우리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선지 장군이 싸움을 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이가 어떻게 아랍에 전달해 가지고 유럽으로 갔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딱한번 졌는데 그게 탈났을 때야. 탈났을 때한번딱 져요. 그래서 탈났을 때한번딱 졌을 때 많은 중국 당나라 때그 병사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끌려갔던 병사 중에 한 명, 그 많은 사람들이 중에 종이를 제조할 수 있었던 사람이 끌려갔던 거야. 그쵸? 근데 그 당시 종이 재주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반도체 기술 만드는 거와 같은 첨단 기술이에요. 아무한테도 가르쳐 주지 않아. 아무한테도 가르쳐 주지 않은 국가 비밀인데 끌려간 거예요. 그 종이 재주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네 고구로 갈수 없다는 걸 판단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그 아랍 정권에다가 자기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자기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첨단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전수해 줍니다. 그래서 종이 만드는 게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랍을 넘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기록에 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고선지 장군은 그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현종 때죠. 그거 정벌하러 갔는데 뭔가 잘안 돼. 그래서 되게 어이없게 죽어요. 그 뭐지?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냥 목이 달아나. 그래서 탈라스 고선지 장군 같은 경우는 그 군사 전쟁사를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래요. 입지전지적인 인물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건 탈라스 전투 때 아랍으로 종이 재주술이 넘어갔다는 거. 그때 가장 그 속속였던 국가가 여기 석국이에요, 석국. 석국이라는 나라야. 근데 많이 당나라가 그 당시에 싸움을 많이 했어. 종이 역사에서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할 게 문자 아까 얘기했는데 문자도 아까 막 쉐이크에다가도 쓰고 막 그렇게 했는데 종이 역사 얘기할 때도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알타리마 뭐그 스페인에 있는 그 동굴에서도 보면은 그 동굴의 벽화에다 막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때부터 종이의 역사는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자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이제 최대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를 이렇게 끄적거리기 시작했다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인지도 몰라. 그렇죠? 뭔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문자가 발명되지 않았어요. 2만 년 전에는. 하지만 그림부터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에는, 출판이라는 정의에는 글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텍스트도 있고요. 그림도 있어. 그렇죠? 도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걸 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림. 동굴에다 그림을 그렸던 거야. 그렇죠? 알타리마 그 동굴은 되게 입체적으로 그렸대. 저도 가보진 않았어. 진짜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메소포타미아의 그 쇠기 문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종이의 역사든 문자의 역사든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쪽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뭐 인더스 문명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문명이 굉장히 꽃피웠던 건 분명하거든, 그렇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중국 문명보다 더 발달했는지도 몰라. 굉장히 발달한 문명이었어요. 종이 역사에서 파피루스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파피루스, 양피지 이런 게 빠질 수가 없는데 파피루스
파피루스도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유튜브에 치면 우리나라에서도 파피루스 만드는 방법들이 시연을 해줘.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면서 시연을 해준다고. 우리도 한번 봅시다. 파피루스는 어떻게 만드냐면요, 그 그냥 줄기잖아, 그렇죠? 줄기를 망치로 이렇게 때려, 그렇죠? 망치는 납작해져, 그렇죠?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놀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지르면 평평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바삭바삭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빳빳해져요. 그래서 그 줄기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될 거 아니에요? 빠가지고 이렇게 놀로 문지르면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그렇죠? 얼기설기 돼가지고 또 빠! 거기서 계속 이렇게 빠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빠다 보면은 섬유질이기 때문에 당 같은 게 나와가지고 끈적거리는 게 나와가지고 이게 얼기설기에 그냥 붙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에 맞이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노하우가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동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또 노하우가 있어서 이집트에 있는 이 파피루스 종이를 만드는 기술자들도 국가에서 관리해요. 아무한테도 주지 않아.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걸 갖고서 그리스나 로마에다가 이 파피루스 종이를 하는 걸 갖고서 먹고 살아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겠죠? 주지 않아. 그러니까 마치 중국에서 종이 기술을 아무한테도 주지 않았던 그 비밀이었던 것처럼 파피루스와 또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비밀이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져. 예를 들면 비가 와, 그렇죠? 그럼 얘가 분해가 돼요. 잘. 왜냐면 끈적끈적했던 그 뭐냐, 얘 점성이 떨어지면서 글씨가 그리 분해가 되는 거예요. 또 섬유질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책같이, 지금 우리 같이 지금 갖고 있는 책같이가 안 되는 거예요. 제본도 안 되고. 두루마기처럼 말아서밖에 보관이 안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펼쳐서 있어야 되는 거야. 펼쳐 있는데 어때요? 아까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어떻게 돼?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오래 보관이 못 해요. 그런 단점이 있었어. 오래 보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걸 뭐 천년만년 갖고 있을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냥 빨리빨리 써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뭐, 그쵸? 그리고 글씨 쓰기도 생각보다 많이 불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파피루스만한 종이가 없었어요. 가격이 쌌거든, 그쵸? 가격이 쌌기 때문에 파피루스가 굉장히 오래 쓰이는데 중세 때까지 쓰입니다. 중세까지 종이라고 하는 게 나올 때까지는 파피루스를 계속 써요. 그래서 8세기, 적어도 8세기까지는 파피루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유럽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집트에 있던 것들이 다 이제 기술이 이제 빠져나가지만 고대 때는 파피루스가 가장 강력한. 여기 보시면 BC 3000년부터 등장했어요. 그렇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고, 체르니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105년인가가 나왔으니까 이미 기원전 3000년이니까 파피루스 역사는 3000년은 이미 전에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중국에서는 대나무에다 쓰고 막 그러잖아요. 나올 거야 이제. 중국에서는 주관에다 썼어요. 그렇죠? 우리 춘추전국 시대 다 알아요. 그렇죠? 기원전 때예요. 그렇죠? 500년 전부터 춘추전국 때 시대가 이렇게 풍미하잖아. 그때 사상이 풍미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적을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사고력이라는 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춘추전국 시대 때 공자, 맹자 다 그때 나오잖아. 그렇죠? 그거 다 적어야 되잖아. 그때 어디다 적었어요, 다? 여기다 적었어요, 여기다가. 그렇죠? 파피루스에 비하면은 주관이 훨씬 불편해요. 그렇죠? 훨씬 불편한. 하지만 만들긴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끈으로 다 이렇게 엮습니다. 그렇죠? 끈으로 엮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나라 때 붕서갱이 있었어요. 그렇죠? 붕서갱이 때 종이를 세운 게 아니야. 주관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주관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체르니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주관이 모든 걸 다 해요. 그 당시에 비단도 있었어. 또 비싸잖아, 그쵸? 비단이 있으면 비싸니까 대부분을 주관으로 했고요. 이거는 그 2008년에 베이징 그 올림픽인데
중국에서 어때요? 그 베이징 올림픽은 자기네 문명을 홍보하는 도구로 썼어요. 그렇죠? 이번에 소치는 러시아의 그 자기네 그 뭐야? 푸틴의 그 정권의 그 뭐야?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 홍보하려고 활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중국은 인문 올림픽이라는 그 취지하에 자기네 문명을 알리는 데 되게 애를 썼거든요. 그때 했던 퍼포먼스 중에 하나가 주관을 갖고서 퍼포먼스를 해요. 너네들 주관 봤어? 뭐 이러면서. 그렇죠? 주관은 그리고 중국에서만 쓴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씁니다. 그랬잖아요. 중국의 좋은 건 우리가 다 가지고 온다고. 어차피 종이가 없던 시절에 우리도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대나무 우리나라도 많아. 그렇죠? 남부지방에는 대나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주관 했을 거 아니에요? 주관 우리나라도 나와요. 백제 시대 때 유물 중에서 다 주관 대나무에다가 목관에다 다 이렇게 쓴게 나옵니다. 아무튼 이건 중국의 유물이라는 거. 그 중국의 국가박물관이라든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 큰 박물관에 가면은 주관에 쓰여 있는 시경이라든지 이런 게다 남아 있어요. 갖고 오면 또 나오죠? 여기 단골 친구들이 있어. 그렇죠? 아까 쐐기 문자하고 갖골무는 어쩔 수 없어. 그 단골 메뉴들이에요. 얘네들은. 잠깐 여기 나오나? 내가 은어를 내가 했나? 은어가 없네. 갖골무는 어디서 나와요? 은어에서 나오죠? 안양에 있어요. 그렇죠? 안양에 은어가 발굴되면서 발굴되면서 갖골무이 나와요. 그렇죠? 왕이영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그냥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그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옛날에도 우리 공룡 같은 거뼈 같은 게 발굴됐겠죠. 지금만 발굴된 게 아니야, 그렇죠? 옛날에도 땅을 파다 보면은 큰 뼈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웬만한 큰 동물들 다 알아. 코끼리도 알고 다 아는데 코끼리보다 한 두세 배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렇게 큰 뼈들이 나와.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게 공룡뼈인지 알지만 그 당대 옛날 사람들 이게 공룡뼈인지 모르잖아요. 죄다 용이야, 죄다 용. 그쵸? 죄다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이 상상에서 식물이 되는 이유가 뭐야? 어딘가 용이 산다고 한 것들은 뼈가 발견되는 거, 화석들이. 큰 뼈들이. 중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공룡뼈가 있거든요. 근데 막 크기가 30m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옛날 사람들이 그 뼈다귀를 보고서 야, 이 정도 뼈다귀면, 넓적다리 하나가 이 정도면은 크기가 30m쯤 되니까 용이라고 하는 상상력을 할수 있겠죠. 근데 그 공룡뼈가 중국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어.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크기는 다 비슷해. 왜? 공룡이 크니까. 그거 추론이 가능하죠.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은어도 마찬가지고 다 상상 속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다. 뼈 있는 사람들이 그 용뼈 이런 거 있잖아요. 뼈다귀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이게 용뼈네 무슨 뼈네 하면서 팔았어요 다. 근데 갑골문 같은 경우는 거기 글씨 같은 게뭐 문양이 막써 있어. 어때요? 한의사 그 옛날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 뼈는 더 효염이 있는 거야. 옛날 고대 때부터 내려왔던 뭐라고. 근데 거북이 뼈 말고 아까 제가 뭐 사슴이라든지 다른 넓적 그 다리도 많다고 그랬죠? 그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파가지고 했던 거예요. 옛날 유럽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미이라 있죠, 미이라. 미이라에 있던 붕대나 이런 것들을 그 약재로 써가지고 팔았어요. 왜? 미이라가 오래 살잖아. 영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미신이지. 그쵸? 그거를 녹여서 쓰면은, 영생을 할 거라 해서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또 그게 또 약발이 있었대. 과학적으로 증명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미이라가 전부 다 동이 나요. 마찬가지로 뼈다귀나 뼈다귀 이렇게 글씨 있는 뼈다귀들을 다 모아가지고 약재로 다 씁니다. 근데 문자학을 했던 학자가 이 글씨를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자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자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발견이죠, 어떻게 보면. 그 양반 역사 이름이 남기고, 그렇죠? 출판에서 아주 중요한. 이거는 얘는 등껍데기라고 한다면 얘 같은 경우는 넓적다리겠죠? 큰거 보니까 드디어 이제 체륜이가 나왔어요. 그렇죠? 체륜이가 그 체륜이 종이를 발명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체륜 이전에 이미 종이는 있었어요. 근데 체륜이 이제 우리가 종이의 발명가라고 하는 이유는 체륜이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국가에서 보급하는, 대량 생산하는 역할을 했던 관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채우지라고 해가지고 종이를 개발해요. 개발합니다. 그래서 체륜이가 이름이 남긴 거예요, 사실은. 체륜이가 원년으로 따지면은 105년에 이그 업적을 남기기 이전에 이미 굉장히 중요한 종인데 박마탄지라고 해가지고 기원전에 이미 종이가 나와요. 여기 말고도 많이 남아. 여기는 이제 간수성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고 도낭이나 이런 데에서도 종이들이 많이 나와요. 그 이전에 이미 종이는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종이는 있었던 건데 누가 이 종이를 만들고 이 종이를 어떻게 쓰고 했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아요. 종이만 나온 것뿐이지. 근데 중국 애들은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체류는 근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류는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 방법이 있어. 그래서 나무 껍질이나 삼비조각 이제 어망 같은 것들을 쫙 아까 똑같이 쪼개고 뭐 이렇게 배틀로 그걸 걸러가지고 하는 방식 있죠. 나름대로 자기가 방식을 만들어가지고 채우지라고 하는 이 채자는 체륜의 이름을 따서 쓴 거예요. 채우지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황제에 또 올려요. 황제가 그걸 그 종이를 보고서 심한 감동을 받아. 기특하구나. 네가 이런 걸 만든다니. 모든 그 공문서는 네가 만든 채우지로 해도 좋다. 그넌 그거를 감독하는 관리를 임명하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체리는 승승장구하다 올라가다 모함받아서 또 죽어요. 중국은 항상 그렇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그렇죠? 한 방에 훅 갔어요. 그리고 체류는 아무튼 체류는 그래. 체류는 다 아니까, 그렇죠? 체류니 어떻게 보면 종이의 발명가라고는 말을 들어도 뭐 손색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최초는 아니다. 그 전에도 종이는 있었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으면 되죠, 그렇죠? 종이 만드는 방법인데 이거는 한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한지를 만드는 방법인데 우리 한지를 만드는 방법도 한번 봅시다, 한번. 그 종이 한지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종이는 당나무예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당나무 처음 봤어, 그렇죠? 저도 뭐 굳이 뭐볼 필요는 없지만 봤어 우리는. 저는 뭐 이거 아까 이렇게 뭐 직접 하는 것도 해보고 견학도 가고 많이 그렇게 했어요. 전주에 가면은 이런 거 박물관도 있고 그래요. 관심 있는 분들은 가시고 아무튼 종이는 이렇게 만든대요. 우리가 종이 이렇게 만드는 건 중요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건 알아야 돼, 그렇죠?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되게 복잡한 과정인데 종이 만드는 거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일례를 들면은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자꾸만 종이를 상납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방 특산물이로 해가지고 이제 올리라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당나무가 아무 데나 자라는 나무가 아니야.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농민 입장에서는 농사 농사를 지어야 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시간에는 이거 돈도 받지 않는 이 종이 만드는 걸 해야 되는데 주객이 전도돼요. 하도 양반네들이 종이를 많이 갖고 오라니까 농사 일을 소홀하게 되는 거야.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그랬다고 세금을 안 걷는 게 아니잖아요. 또 농사해가지고 세금도 걷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종이를 안 만들면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네 동네에 만약에 당나무가 나온다 싶으면은 죄다 베어버리거나 불질러 버려요. 없으면 만들려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노하고 있는 거지, 노하고 있는 기술자들이 있어요. 재주술도 만만한 게 아니야. 이것도 기술이잖아요. 전수하거든. 근데 당나무가 이렇게, 당나무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야. 옛날에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 그렇죠? 우리가 그냥 지금 한지 하면은 뭐 아름답고 좋고 뭐 얘기하지만 이 양반들은 생계가 걸린 것들이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지, 그렇죠? 자, 우린 또 우리 종이가 또 어떻게 했는지, 뭐 한번 가보자고. 유럽에서는 양피지, 그렇죠? 양피지를 썼어요, 그렇죠? 말이 양피지지 말이야. 되게 고통스러운 거야. 양피지는 그 동물의 가죽인 건다 아시죠?
양피지니까 양가죽 썼어, 그렇죠? 양한 마리 잡으면 양피지가 한 어느 정도 나오냐면요, A4 용지로 해서 한 세네 개 나와요. 양한 마리 잡으면.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 만들려면요, 3,400마리 목을 쳐야 책이 나오는 거야.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런 거 있지. 양피지 그를 얻기 위해서 양을 잡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 양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제 잡는데 그 가죽을 이제 그 양피지로 썼던 것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도 비싸, 그렇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양의 가죽 해봐야 A4로 세네 장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가장 좋은 특A로 쳤던 거는 송아지 가죽이었다는 거예요. 송아지 가죽이 가장 좋은 품질이었다고 하고, 양은 좀 많으니까, 유럽에 양이 많죠? 많이 먹고 하니까 양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필경사들 알죠? 필경사들이 성경이나 이런 책들을 열심히 써요. 양피지의 좋은 점은 뭐냐면, 막 열심히 쓰다가 글씨가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지울 수 있어. 그랬다고 양피지에다가 막 쓰진 않았어요. 왜? 워낙 비싸니까 손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릴 거 아니야.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금으로 된 판에다가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금가방보다 더 비쌌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청경책 하나 만들려면 몇 년씩 걸렸어. 또 혼자 쓴게 아니라 막두 명씩 붙어가지고 뭐한 5년씩 걸리고 막 3년씩 걸렸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책한권 만들어서 그 성지에 막 성에 있는 그 뭐야 그막 귀족들한테 그거를 헌납하고 돈을 받아요. 그거 만들자고 이제 계약금으로 뭐 돈도 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필경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였어요. 수도원도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또 이런 필경을 할수 있는 거는 수도원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 아무나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적어. 귀족들도 글을 못 읽어요. 그때 왕도 글을 읽을까 말까야. 문맹률이 어마어마하게 낮았어요. 이 당시 유럽은 동양보다 훨씬 못 살았고 문명이 낙후되어 있었죠. 엄청 낙후되어 있었고요. 필경사는 창작을 할수 없어. 창작을 하면 목이 날아갑니다. 중세 유럽이 암흑기였던 건다 아시죠? 왜 암흑기야? 창작을 하면 안 돼. 성경만 바뀌었을 것이지, 거기다 창작을 하고 자유로운 철학을 얘기하고 이랬다면 목이 날아가요. 무험한 짓이야. 그래서 중세 유럽은 발달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이 양반들이, 그 창작의 욕구를 어디다가 쓰냐면은, 이런 글씨 이쁘게 쓰고요. 이렇게 뭐 문양 만들기 이런 데다가 써요, 그냥. 그쵸? 그 되게 억압된 시절이었고, 수도성들이 되게, 그래서 그 양피지에다 쓰기 전에 밀랍에다가 미리 연습으로 한번 써요. 밀랍 같은 데다가 했죠? 연습을 쓰고, 쓴 다음에 그걸 보고서 다시 이제 베껴서 쓰는 거야. 안 틀리려고. 물론 이제 칼로 긁어서 이렇게 고쳐 쓸수 있지만, 그러면 긁힌 자국이 있으니까 깨끗하지가 않잖아. 아주 완벽하게 깨끗해서 귀족에다 갖다 바쳐야 귀족이 보고 흡족할, 읽지 않을지는 몰라. 그 자체, 책 자체가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그쵸? 그 당시에는. 필경사들이 저렇게 앉아가지고 쓰는 게 일이었었고요. 허리 디스크 걸렸겠죠? 목 디스크 걸렸겠죠? 늘 아파가지고 맨날 이랬대, 그쵸? 그리고 눈 나빠지고. 그래서 주요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했고요. 여기 보면 말도 어린 스크립토리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들만의 어떤 방이 있어. 양지바른 곳이 있어요. 햇빛이 들어와야 되잖아, 그쵸? 창문이 있고, 그렇죠? 그런 데서 골방에서 저런 작업을 했어요. 필경사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식인들이었고요, 나름대로는 수입원이었고, 그랬습니다. 양피지 책이에요, 그렇죠? 아주 아름다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창작의 욕구를 이런 데다가 표출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배웠고, 유럽의 이제 종이 만드는 기술인데, 왼쪽이 11세기 때고, 오른쪽이 14세기 때인데, 제지술이 와서 대량 생산해요, 이제, 그쵸? 종이가 없었으면은 구텐베르크가
인쇄술로 할 수가 없어. 양피지에다 찍을 수는 없잖아. 그쵸? 종이가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11세기부터는 들어와요. 아까 1000년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아까 체륜이 종이를 발명한 게 105년이야. 그쵸? 11세기에 유럽에 이때 비로소 들어와요.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 당시 아무래도 이탈리아가 가장 문명이 발달했어. 지금은 독일, 프랑스, 영국이지만 그 당시 그 나라들이 미흡, 그렇지 않았어요. 발달하지 않았어. 독일 같은 경우도 다 도시국가로 전부 다 쪼개져 있었고 발달하지 않았단 말이지. 근데 그 당시에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가 강성했죠. 이건 이제 종이 만드는 현대 종이 만드는 건데요. 되게 복잡하지만 사실 나무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방법하고 펄프를 만드는 방법이 만나고 폐지는 폐지로 만드는 것도 있죠. 재생지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를 만들었으면 다시 사용해 가지고 폐지가 되면 이렇게 선순환 되는 거예요. 그쵸? 새로만 나무를 베어 가지고 새로 만든 종이, 그쵸? 펄프로 만드는 종이, 폐지로 만드는 종이, 어차피 종이는 되게 다양하니까, 그쵸?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도 많아.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표를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 그쵸? 그래서 이걸 자세히 보진 않습니다. 넘어가요. 인쇄술로 넘어온 건데, 구텐베르크예요. 그쵸? 구텐베르크 되게 중요합니다. 그쵸? 구텐베르크는 왜 중요하죠? 인쇄술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문화사적인 의미가 있어야 돼요. 여기 문화사적인 얘기부터 할까? 구텐베르크를 약간 얘기하면은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건 아니야. 또 이미 인쇄술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인쇄술이 있는데 이런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다 달라. 방법, 기계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구텐베르크는 아버지는 뭐냐면은 조폐공사에 다녔던 분이야. 조폐공사. 돈 만드는 데 아시죠? 지금도 최고의 인쇄술은 어디예요? 종이 만드는, 돈 만드는 데. 조폐공사가 모든 인쇄술의 첨단을 다, 모든 응축되어 있는 건 지폐. 지폐를 만드는 거고, 지폐를 발명한 나라가 어디예요? 최초의 지폐를 발명한 나라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지폐 만들자, 어음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나라가 있을 거 아니야. 처음 발명한 사람. 어느 나라죠? 미국은 아닐 것 같아. 그쵸? 유럽도 아니야. 인쇄술이 발달한 나라가 이런 게 발달해요. 그쵸? 중국이야. 우리가 웬만한 것들은 다 중국이야. 중국에서 지폐도 발명해요. 어음도 발명하고 다 그래요. 근데 중국에서, 유럽에서도 종이, 조폐, 그쵸? 특히 금. 금 같은 거 세공하고 하는 걸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쪽 업계에 있었으니까 이런 거에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창업을 해요. 인쇄술. 이거 돈 대박 하겠다. 그쵸? 그래서 와인 같은 거 보면은 와인에서 이렇게 와인 그 포도를 압착하는 그 기계, 기술 있죠? 거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 기계를 만든 건데 이 기계의 요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알파벳 같은 거를 조합해가지고는 만들 수 있어. 그쵸? 근데 이거를 종이라고 하는 데다가 딱 찍어야 되는데 금속이 잉크가 묻어가지고 딱 하려고 이렇게 찍으려면 잘 안 찍히겠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먼물이 잘 안 묻을 거 아니야. 인쇄 잉크가. 그 기술이 중요해. 제일. 금속에 잉크가 묻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를 종이에다가 딱 깨끗하게 쓰는 게 중요한데 압착 방식을 쓴 거예요. 그걸 어떻게 와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포도를 이렇게 쫙 즙을 짜잖아요. 그 방법을 응용해가지고 뭘 이렇게 막 돌리면 그 판때기가 이렇게 종이 있으면 이렇게 쭉쭉 내려가서 꾹 눌러요. 누르는 게 있어. 잘 돌아가지도 않아. 프랑크푸르트 도서관 가면 이것이 또 시연해주게 하는 데가 있어요. 독일이잖아요. 프랑크푸르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전이 프랑크푸르트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그 구텐베르크 인쇄기 모형을 갖다 놓고서 관람객들 보고 한번 해보라고 해요. 잘 안 돼. 그러면 또 그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아무튼 지가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요. 압착식으로 한 거예요. 그쵸? 압착식으로 했고, 실제로 그 구텐베르크가 중요했던 거는 얘가 이제 그 역사에 남은 이거는 그 42주 성경을 찍어가지고 유명해져요. 사실은. 대박을 치기는. 근데 구텐베르크가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사실은 면죄부를 찍어요, 얘가. 사실은. 면죄부를 찍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데, 그때 교황이, 우리 그때 중세 때 우리 면죄부 때문에 그 분란을 일으키는 건다 알아요. 그쵸? 밑에 써 있을 거야. 그쵸? 면죄부 판매를 해요. 교황이 돈 장사를 하잖아. 근데 그 가장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건 뭐야? 면죄부야. 그래서 면죄부를 인쇄기로 신나게 찍어가지고 죄진 사람들한테 이걸 막 팔아서 돈을 벌어요. 근데 면죄부는 자기 마음대로 찍는 게 아니야. 그쵸? 교황이 허락을 해야 돼요. 교황이 돈을 안 줘. 예를 들면. 자기는 돈을 들여가지고 찍었는데, 그러면은 갑이 돈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안 줘요. 근데 자기는 이제 종이값이든 뭐 이렇게 끌어다 썼을 거 아니에요? 사채도 쓰고 그러거든요? 부텐베르크가 법정에 씁니다. 돈을 못 써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사채에 몰려가지고 법정에 서가지고 사기꾼이 된 거예요. 그러면 법정에 기록이 남았겠죠? 얘가 어떻게 했고, 뭐 면죄부를 찍었고, 뭐 이런 기록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텐베르크가 상세하게 지금 역사에 남아있는 거예요. 재판 기록이 남아있어. 그 당시에. 면죄부 찍고, 뭔 짓을 했고, 종이를 얼마큼 갖다 와가지고 써서 빚을 얼마큼 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땠던 거예요? 면죄부든 뭐든 미친 듯이 찍은 거야. 그쵸? 기록이 남은 거예요. 역사는 이런 거예요. 사실. 기록의 힘이야. 그쵸? 기록의 힘이야. 체론, 관리란 말이야. 종이를 담당한 관리였단 말이야. 그쵸? 기록의 힘이야. 역사책에 한줄 남겨 있어야 이름이 남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해도 역사책에 남겨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죠? 역사의 힘이 그런 겁니다. 남았어, 그래서. 유네스코에도 등록이 됐어요. 그렇죠? 연대로 봅시다. 1450년에 아무튼 발명을 했고요. 이 지금 이 42주를 돼 있는 게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건데 45년에 만들어요. 5년이면 노하우가 축적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책 많이 팔아요. 많이 팔아요. 이것도 많이, 면죄부도 돈도 많이 팔고, 성경책도 돈 많이 파는데 파산해, 결국은. 부텐베르크는. 근데 이게 역사적 의미가 뭐냐면은 독일인이잖아요. 그때 독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별로 제후들이 많이 있어요. 통일된 국가가 아니라서 방언이 많아. 언어가 통일되지 않고 문자가 통일되지 않았는데 이 성경이 이렇게 쫙 돌면서 있죠? 언어가 통일이 돼요. 이야, 놀라운 일이 벌어져. 그렇죠? 야, 얘도 이렇게 쓰고 쟤도 이렇게 쓰고 막 했는데 쓰는 사람 마음이야. 철자도 막 틀려요. 그렇죠? 근데 교과서가 나온 거야. 그렇죠? 성경이잖아. 엄숙한 성경인데 거기 글씨가 딱 박혀서 나오니까 지금 느낌하고 틀릴 거 아니에요. 완전히 교과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맞춤법이든 뭐든 다 방언이 전부 다 통일이 돼요. 독일이. 문화권이 통일이 됩니다. 언어는 달라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힘은 똑같으니까. 그렇죠? 인쇄술이 그렇게 해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종교 이렇게 해서 되겠지. 면죄부로 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면죄부 받으면 벼가 사하냐 말이야. 장사치 하는 거다 알잖아 이제. 종교가 부패됐다. 루터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방만부 그 우리 아 내가 또그 루터가 그 성벽에다가 그 교황이 그 면죄부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반박문을 이렇게 써서 붙이잖아요. 그쵸? 역사 시간에 배워. 그쵸? 루터 그래서 이름이 나잖아요. 그쵸? 루터의 반박문을 딱 붙여요. 교황 너 이러면 안 돼. 종교로 돈 벌면 안 돼. 뭐 이렇게 반박문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인쇄를 해가지고 50만 부를 찍어서 퍼트려요. 말이 50만 부지.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맹률이 낮아. 이게 뭐래? 이게 뭐냐면, 그리는 사람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신력이 있잖아. 텍스트에 갖고 있는 힘이 그런 거예요. 그쵸? 지금하고는 훨씬 더큰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또 단초가 돼요. 문화사전의 의미는 굉장히 커. 부텐베르크는 자기가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 그쵸?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화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우표에도 나와요. 유인이 됐어. 그쵸? 뭐, 1999년에 뭐, 뉴스위크나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요한 뭐, 타임지나 이런 데에서, 인류에서 만들었던 가장 그, 뭐, 최고의 발명품 이런 거 있잖아요. 금속 인쇄술이 나와요. 거기서 정확히 말하는 거는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얘기하는 거야.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인류 문화를 바꿨다. 이렇게 나옵니다.
종교개혁도 아무튼 인쇄술이 굉장히 큰 힘을 일으켜가지고 유럽을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17세기 프랑스, 독일에서 출간된 책의 속표지하고 표지예요. 그렇죠? 이때는 보통 몇백 부 찍었어요. 아, 대단한 거야. 양피지로 쓰면 3년 걸리는 거, 책 한 권만 내면 3년 걸리는데, 그렇죠? 일주일이면 몇백 권이 나와. 300부, 500부가 나와요. 놀라운 거지, 그렇죠? 한 권만 내면 3년 걸리는데 300부 찍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린다면 대단한 거죠? 놀라운 기술이야. 그러니까 이때 이 기술이라는 건 첨단 기술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누구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구텐베르크를. 화학과면서 혁신을 일으킨 사람이라면. 뭐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정도에 되는 비견한 인물이에요. 더하지 스티브 잡스가 5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역사 시간에 이렇게 배울까? 빌게이츠나? 그거 가봐야 알아. 그쵸? 500년 지는데 우리가 구텐베르크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서양에서 있었던 일을 동양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쵸? 500년 후에 빌게이츠나 스티브 잡스가 이런 대우를 받을지는 모르는 일이야. 그 당시에는 엄청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쵸? 파산했다는 거. 그런데 근데 우리가 이제 데카르트는 다 알아요. 그쵸? 방과후설도 우리 읽어보진 않았어. 그쵸?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알아. 그쵸? 철학시간 때 배웠어. 그쵸? 초판 3,000부 찍었어요. 엄청나게 나간 거예요. 그쵸? 그 당시 글 읽는 사람 많지도 않은데 3,000부 찍어서 나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나간 거예요. 그쵸? 직지 얘기하기 전에 무구정광 대다랑이경을 얘기한다면 직지를 가는데 무구정광 대다랑이경 들어봤어요. 그쵸? 무구정광 대다랑이경은 석가탑에서 발견됐어요. 66년에 도굴꾼이 석가탑을 도굴해요. 그래서 파손돼.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약간. 그래가지고 66년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석가탑을 다 분해해요. 다시 중축하려고, 그쵸? 다 드러내가지고 다 분해하는데 놀랍게도 밑에서 뭔가가 나와.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도자기에 비단에 잘 싸가지고 뭐가 나오는데 그 안에 태엽같이 요만해가지고 돌돌돌돌돌 말았던 문서가 하나 나와요. 이렇게 쌓여져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에 있었고요. 석가탑에 그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불구사 한 번씩 갔잖아요. 그쵸? 여기에 파리함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무구정광 대다랑이경이 말려져 있는 건데 워낙 오래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떡졌어. 다 달라붙었어, 이렇게. 그쵸? 한 몸이 된 거야. 그래서 6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해체해요. 수십 년이 걸려요. 그래서 90년대 때 이걸 다 완전히 전부 다 복원해요. 그때 당시 60년대 기술은 할 수가 없었어. 30년이 지난 90년대 때 이제 97년, 요 무렵에 이제 이게 해독도 되고 다 해요. 연구도 끝내고 다 분해해가지고 타는 거야. 한 30년 걸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인쇄술로 찍은 거예요. 그것도 목판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내가 열심히 정리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단 말이야. 백만타 다라니경이라고 일본에 있는데 걔가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이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예민이다. 여러분 글씨가 이뻐요? 못생겼어요? 딱 보니까. 약간 좀 엉성하지? 얘가 짱이었어. 가장 오래된 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래된 게 뭐냐면은 금강경이었어요. 도낭에서 발견됐어. 얘는 좀 모양이 좀 그럴싸하죠? 잘 나왔어. 그쵸? 이게 무구정광 대다랑이경이에요. 글씨 이쁘죠? 일단 얘하고 비교하면 일단 격이 달라. 근데 얘가 더 오래됐어요. 그쵸? 70년 정도 됐어. 그 전까지는 얘가 더 오래됐어요. 백만경 다라니경은 날짜가 그 연도가 적혀 있고요. 금강경도 적혀 있어. 그리고 중국의 기록에는 목판 인쇄술로 해서 찍었다고 하는 것들은 기록은 무수히 많아. 근데 실물이 없어요. 소용없어. 그게 이제 역사예요. 그쵸? 실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나왔는데 얘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왜 제일 오래됐다고 왜 우기는 거죠? 얘네 둘은 날짜가 적혀 있어. 둘이. 얘가 더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얘고. 얘는 66년에 발견된 거야. 석굴암에서. 석가탑에서.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 석고람을 지은 시기가 있어요, 그렇죠? 석가람 지었으면 불국사를 만들었을 테고 석가탑 다 붙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같은 시기에 했거든. 근데 그때 한 10년 정도 걸린 거예요. 불국사를 지을 때 석가탑인데 언제 지은지는 몰라. 석가탑 짓자마자 불국사 짓자마자 석가탑을 지었는지 맨 마지막에 다 짓고 석가탑을 지었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 기록은 없는 거예요. 그 10년 안에 진 거야. 그리고 그때 넣었을 거지 그 후에는 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석가탑에 있는 이 최소한의 이 그 무구정강대 다라는 경우는 그 석가탑에 불국사를 지었을 그 10년 안에 이미 찍어가지고 넣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연도, 지금 내 연도가 지금 없는 게 어저께 저 열심히 적었는데, 그렇죠? 날라갔어. 아무튼 그 연도가 70년이 빨라요. 100만 다라는 경우다. 100만 다라는 경우보다 70년이 빠르고 71년인가 빨라. 금강경보다 한참 빠르고. 근데 훨씬 더 아름다워.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훨씬 인쇄술이 발달했다는 얘기야. 이거 조악하잖아. 그쵸? 인쇄술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쇄하는 그 기공이, 기술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수입했을 가능성 없는 거예요. 문화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못하는 놈이 이렇게 가르쳐줘서 통출 어람이 됐을 가능성은 없잖아. 일본은 그렇게 우기는 거지. 걔는 우기는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잘 우기거든.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이쪽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야. 근데 얘가 연도가 더 빨라. 중국이 어떻겠어요? 일본이 어떻겠어? 학자들이나 자존심이. 심하게 상했어. 그렇죠? 아니, 한국이 제일 오래된 무정한테 다랑이 나왔다니까.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직지가 가장 오래된 그 금속 활자라는 거 다 아셔요. 그렇죠? 금속 활자도 가장 오래돼서 유네스코에서 그 인증을 받았는데 목판 인쇄술까지 최고 자리를 넘겨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연도는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역사 문제가 이제 도출이 돼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응? 이 당시 66년 때 보수 공사했던 사진들이 남아 있는 거고요. 옆에 있는 게 무구정강대 다라는 경우예요. 이게 이제 중국에 가면 중국에는 인쇄박물관이 있어요. 베이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인쇄학원이 있어요. 학원이라는 게 단과대학을 얘기하는 건데 단과대학이 있고요. 그 옆에 인쇄박물관이 있어. 1, 2,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에 올라가면은 무구정강대 다라는 경우가 전시되어 있어요. 진해거래. 응?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무구정강대 중국에 있는 인쇄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거고요. 모조품이죠. 우리 한자 몰라도 무자는 알아. 그렇죠? 무구정강대 다라는 경우 글자가 어려운데 대자도 알고 몇 개를 하잖아요. 무구정강대 다라는 경우라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모사품을 해놨고 여기 뭔가 써 있는 거예요. 텍스트가. 그렇죠? 내가 찍었어 열심히. 안 보이네. 여기 뭐라 써있냐면요. 해석을 하면 이런 거야. 보여요 이거? 글씨? 안 보여. 아무튼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1966년에 중국의 한 절에서 얘가 발견됐대. 그렇죠?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이고 중국에서 전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죠? 이게 언제부터 싸움이 일어났냐면 97년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야. 우리나라가 발표를 합니다. 언론에다가.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술이 발견됐고 이건 전 세계 최고다. 최고라는 건 제일 오래됐다. 이 얘기죠. 대대적으로 발표를 하고요. 중국이랑 일본이 거기에 반기를 들어요. 연도가 없잖아. 뭐 생각해봐라. 불국사 어쩌고저쩌고 다 했어요. 학술적으로는 맞는 얘기야. 좋아. 인정. 인정했어. 그러니까 중국이 뭐라 그랬냐면 그거 우리가 너한테 준 거야. 그런 거야. 우리나라는 언제? 우리 받은 적 없는데?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까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 종이를 이제 우리가 어떤 종이를 썼고 어떤 먹을 썼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 종이는 박나무예요. 박나무. 아까 우리 봤지? 박나무. 박나무가 중요하다니까. 그럼 중국산 당나무가 있고 한국산 당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산 당나무야. 그렇죠? 먹은 중국산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먹은 우리가 수입을 많이 했어요. 중국 먹이 좋아. 먹은 수입해서 우리가 찍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종이를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찍어가지고 다시 갖고 올 일이 없다는 거지. 여기서 찍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자기네가 찍어가지고 하사해서 걔네가 우리가 받아가지고 넣었다는 거지. 통일신라 시대 때는 당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죠? 전쟁도 했는데, 그렇죠? 측천무라고 하는 그 측천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는 그 뭐야 당나라에서만 썼던 용어이기 때문에 뭐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데 우리나라가 또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일어나냐면은 국가는 지금도 그렇고 중국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국가 문물 박물 그 관리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만 관리하는 데가 있어. 거기하고 국가 문물 관리국하고 학자들을 붙여요. 하회과학관 이런 데 붙여. 대학하고 학자들을 다 붙여서 연합을 해가지고 이것만 연구해요. 이것만 미친 듯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서양 학자들을 대동해서 학술회의를 계속해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한국으로 전래했다고를 만들어요.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아요. 학자들이 했고요. 불교계에서 지원해줬어. 그나마 불교가 돈이 좀 많죠? 불교계가 자존심이 상했어. 이게 무슨, 그쵸? 불교계가 돈을 댑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가지고 국가도 안 했다고 하면 안 되겠다. 조금 했나 봐. 그쵸?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학자들 해가지고, 중국은 여전히 좋다고 얘기하고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몇개 이제 학자들이 있는데, 중국 학자 중에서 한 사람은 조판 인쇄술 한반도에 전래됐다고 해요. 제일 먼저. 그래서 불경을 전래했다고 하고요. 중국 학자들이 공통적인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견이 없는 게 뭐냐면은, 인쇄술은 중국에서 발명이 되었고, 가장 먼저 한국에 전래가 되었다. 이견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한국에서 불교 문화가 굉장히 꽃피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불교 문화가 꽃피고 인쇄술이 꽃피었던 이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중국보다 우리가 발전하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인쇄술의 발전에서 뗄래 뗄수 없는 건 종교예요. 종교, 가장 중요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가 없이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아요. 아까 구텐베르크가 제일 돈을 벌었던 건 면제부고요. 42주 성경이었어. 성경 팔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적 지주니까.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역대를 통틀어서 다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가장 큰 틀입니다. 인류의 정신문화를 지배했어. 신라 시대 때도 불교가 융성했죠? 고려는 국교였어요. 그렇죠? 이두 시기가 되게 중요한 건데 불교가 엄청나게 융성했던 때예요. 스님들이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질 때였고 목판 인쇄술이요 절간에서 이루어져요. 아까 이제 그 수도사들이 성경을 그 독점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통일신라 시대 때뿐만 아니라 고려 시대까지 절이 스님들이 있죠. 절간이 목판 인쇄술을 독점합니다. 팔만대장경이 어디 있어요? 해인사에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에서 하지 않아. 절에서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신라 시대가 1000년이고 고려 시대가 500년인데 흐트름 없이 목판 인쇄술이요 전술이 돼요. 그러겠죠? 중국은 정권이 있잖아요. 200년을 넘기 못해요. 송나라, 명나라, 원나라 해자는 200년을 넘기지 못해요. 200년마다 한족이 한 번, 이민족이 한 번, 한족이 한 번, 이민족이 한번 해서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종교도 뭐 불교뿐만 아니라 도가사상부터 유교부터는 다 융합돼 있어요. 중국은 하나의 그 사상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건 유교라고 하지만 도가사상도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융복합돼 있어요. 중국 자체는 사상은. 근데 한국은 고려 신라 때는 불교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냥 기틀이 정확하게 돼 있어가지고 목판 인쇄술은 스님들이 그 기술 노하우를 계속 전수받았고 그걸로 절이 움직였어요. 거기도 국가에서 돈을 줘야지 인쇄술을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술이 축적될 수밖에 없어. 우리 도망가지 않아요. 그 절까지라는데 산 속에 있으니까 어디 도망가지 않아, 기술이. 절대 누구랑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려 때 팔면대장경이나 대장경 만들었던 이유도 원나라가 침입했기 때문에 대동단결하는 방법으로 대장경을 만들어요. 좀 우리는 희한한 민족인 것 같아. 총칼을 만드는 게, 아니, 창이나 화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장경을 만들었다니까.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하나로 이렇게 의기투합돼요. 그래서 원나라하고 또 대항하고 그런단 말이지. 인쇄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로만 보면. 인쇄술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것만 보면은 굉장히 발달해요. 그래서 그런 뼈대에서 합리적으로 책을 내리다 보니까 금속활자도 발달하고 목판인쇄도 계속 발달하고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목판인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대부가 어떤 나무에다가 어떤 기술자에다가 얼마큼 돈을 주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져. 굉장히 잘 나오는 것도 있고 허접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퀄리티가 달라져요. 노하우의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내가 나중에 그 지금 잘못된 거 파일 말고 제대로 된 파일을 내가 오늘 올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여기 보면은 중국 인쇄 부관장 그 이 양반도 책을 냈어요. 인쇄술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우리나라 번역돼서 나와 있어요. 이 양반이 쓴 책이. 그리고 이 그 인쇄 박물관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번역돼 나온 책이 거기 전시돼 있어. 저는 이 양반 보고 왔어요. 이 양반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몇 가지 인정합니다. 중국에서 인쇄술이 발명했고 제일 먼저 전래된 건 한국이며 한국이 굉장히 인쇄술이 발달했다. 종이 굉장히 잘 만들었다. 너네가 인쇄술을 굉장히 잘했어. 우리가 참 잘 전해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트 하지만 우리 한국의 학자 중에서 전용표라는 교수가 있어요. 서울대 언어학과 나와가지고 신구대학의 출판과 교수였는데 지금 정년 퇴임하셨어요. 연세로 따지면 10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75세 정도? 그 전우신데 풍요오셔가지고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데 언어학자예요. 아주 곤조 있는 언어학자인데 출판학자라고 했구나. 출판학자인데 이 양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양반은 인쇄술의 발명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또 자극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인쇄술을 한국에서 발명했다고 하니까 중국이 또 발끈하죠. 또 전쟁이 또 일어나요. 뭐, 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면 인쇄술이라고 하는 게 징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갑자기 이제 인쇄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징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쇄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은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장이 어디서 발명했어요? 도장. 도장. 중국은 아닌 것 같아. 중국은 자기네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메소포타미아 아까 아랍 얘기했잖아요. 그쪽에서 도장이 먼저 나와요. 도장 같은 게. 도장이 인쇄술의 처음이죠? 그렇죠? 근데 도장, 우리가 알고 있는 도장은 중국에서 먼저 나오고요.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나오는 도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원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 글씨를 잘 이렇게 새겼어. 그래서 이걸 굴리면 어떻게 돼요? 도장하고 똑같잖아. 인쇄술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돌리잖아요. 그러면 잉크를 묻혀가지고 돌리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돌리면은 글씨가 이렇게 박히는 그런 식의 도장이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우리는 그런 징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이라든지 뭐 이런 종이라든지 이런 징조가 있어야 목판인쇄를 처음 발명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데 갑자기 목판인쇄를 뚝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부터는 싹 튼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빨리 수용한 것 같고요. 우리는 필요했던 거야. 그 전에 다 붓글씨로 열심히 썼던 거를 목판인쇄로 찍었다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이 찍어요. 근데 목판은 그만 달죠? 그러니까 금속으로 찍는 게 필요했던 거야. 직지는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목판인쇄소하고 활자인쇄소에 뭐가 다르냐면 목판은 이게 나무판 있죠? 나무판에다가 글씨를 그냥 새긴 거야. 이건 어때요? 내용은 바꿀 수가 없죠. 활자는 글자 이렇게 나무목에 나무목 이렇게 글씨가 있잖아요. 하나씩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조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틀거리에다가 해가지고 원하는 글자를 해가지고 이런 글자를 한 10개씩 만들어요. 똑같은 걸. 그때그때 틀거리에다 넣어서 만들어가지고 찍고 또 분해해서 다른 걸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여기 있나? 이건 무구정한테 달하는 경우이고요.
마음이 아프네. 이게 인쇄 그 아까 얘기했던 박물관인데 이게 필승이라고 하는 중국 그 인쇄예술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평민 출신이었는데 아까 얘기했던 엄청나게 많은 그 활자판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명을 해요. 미친 듯이 발명해가지고 중국의 인쇄 그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딱 들어가자마자 이 양반 동상이 있어. 동상이 있어요. 필승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넓죠. 우리나라 이런 데 없어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종이에 인쇄술 넘어간 거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뒤에 무슨 한약방처럼 이렇게 뭐야 서랍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활판 인쇄소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건 이제 근대 인쇄술이고 원판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금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활자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방식도 있었고 다양해요. 아까 한약재처럼 보관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꺼내가지고 인쇄해서 이렇게 썼던 거예요. 안타깝네,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무구정관 대단행경은 그렇다는 거고 또한 가지 논란거리가 하나 뭐냐면은 고려 때 1200년경에 경주 쪽에 지진이 한번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아까 그 석가탑이 그때 한번 또 기울어져가지고 중축을 해요. 아, 이게 또그큰 논란거리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서 분해해서 다시 세우거든요. 일본에서 이번에 이제 또 트집을 잡습니다. 그때 넣은 거야. 처음에는 불국사를 지었을 때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 합리적으로 맞잖아. 근데 그때 안 넣고 이때 넣었다는 거예요. 고려 때. 그럼 어떻게 돼요? 백만다랑경이 1등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죠? 70년 앞섰는데 고려 때면 1200년이니까 200년 뒤가 되는 거예요. 300년 뒤가 되겠죠, 거의. 그렇게 해서 우깁니다. 우리나라가 당황해요. 그래서 중축했다는 게그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그 함에 쌓고 있던 그 비단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됐으니까 버리고 새 걸로 싼것 같아. 그 안에 있는 거는 연도 측정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보가 아니야, 그렇죠? 연도 측정을 하면 여기 당나무 같은 거할때 이게 중국산이냐 한국산인지도 판가름하는 시대인데, 그렇죠? 이게 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는지 고려 시대 때 만들었는지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약간 좀 찜찜해. 찜찜한데요. 한국에서는 이거는 통일신라 때 만든 게 맞다고 발표를 합니다. 약간 찜찜해요.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발표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믿고, 자, 여기까지 봐도 내용은 알아, 그쵸?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직지가 이제 유네스코에 돼가지고 우리가 금속 활자라고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쵸? 교과서에서 배우고 모든 전 세계 사람이 다 알아. 누구의 힘이에요? 아까 박병선 그 박사의 힘인 거예요, 그쵸? 딱한 명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문화가 이렇게, 그쵸? 도드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박병선 박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1928년생이고요. 서울대 역사교육학과를 나와요. 그래서 유학을 가서, 그 당시 유학 간다는 건 어떤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쵸? 내 생각엔 천재과였을 것 같아, 그쵸? 서울대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지만 의식이 있잖아요, 그쵸? 프랑스 여성 그 1호 박사라고 하잖아요, 그쵸? 파리 7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목적 의식을 갖고 프랑스 국가박물관에서 일하는데요. 동양인들을 아무나 채용해주지 않아. 그쵸? 우리 중앙박물관에서 아무나 채용해주지 않아요. 들어가기 힘들어요. 모국인도. 근데 이 양반 어때? 충분한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이 양반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직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쵸? 끊임없이 노력해서 아까 그 72년에 공인을 받잖아요. 그쵸? 그래서 2001년에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가지고요. 결국 우리 교과서 알게 된 거예요. 박병선 박사는 2011년에 돌아가셔요. 지금은 계시지 않습니다. 고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양반 이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지라는 게 생겼고요. 원래는 직지가 이제 어떻게 직지로 해가지고 인쇄하고 이런 거 보여주려고 했어요. 아까 그냥 그걸로 보는 걸로 뭐 대체하지, 그쵸? 직지는 어차피 뭐야. 최고의 금속 활자라는 건 아니까, 우리가 목판 인쇄술 중에는 무구정광대 다라니경이 있고, 그쵸?
인쇄술, 금속 인쇄술로는 직지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쇄술이 중국에서 발명했지만 한국에서 훨씬 더 융성했다는 거. 그렇죠? 불교의 힘이 있었다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그렇죠?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바뀌어요,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국가가 통제를 하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출판은 국가가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허드렛일러만 승려들한테 시켜요. 승려들이 핍박을 받잖아. 근데 그다음에는 승려들이 잘 살았는데 그나마 인쇄술이라도 뭐 하게끔 하니까 먹고는 하는데 핍박을 받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 조선시대 때 우리가 금속활자나 뭐 이런 게뭐 발달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그렇죠? 왜? 지식인들이 독점해요, 지식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방점이 뭐냐면은 구텐베르크하고 왜 우리는 공민왕 때 이후에 우리 금속활자가 왜 빚을 못 받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우리가 뭐 구텐베르크보다 200년이 금속활자가 앞섰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 보면 열등감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지 못했어. 그렇죠? 200년이나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인증을 못 받은 거란 얘기죠. 구텐베르크는 서양사를 바꾸잖아요. 왜? 지식이 보급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아까 맞춤법도 바꾸고 인식, 문화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에 반해서 우리의 금속활자는 지식인들이 독점하고요. 민간에 알리지 않아요. 500년 내내 유교는 철저하게 지식을 독점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제에 의해서 패망하는 데에는 오랜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패망의 요인들이 있어요. 세상의 변화에 너무 둔감했던 거예요. 그렇죠?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발전시키지 못해요. 조선시대 때. 안타깝습니다. 직지가 그렇다는 건또 알아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걸볼 건데 결론부터 보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걸로 하겠어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은 얘 누구예요? 이런 사진, 이 사진 본적 있어요? 여러분? 처음 볼 거야, 그렇죠? 처음 본다고 생각합시다. 이 많은 지금 다발들이 뭐예요? 뭔지 몰라도 다 문서예요, 문서. 두루마리처럼 다 종이로 해가지고 문서가 이렇게 다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페리오라고 하는 친구가 촛불을 켜놓고 있잖아요. 문서를 읽고 있어요. 이 양반은 언어의 천재라서 일곱, 여덟 개 언어를 알았고요. 한자를 읽을 줄 알았어요. 잘 읽어. 굉장히 언어에 능수능란했던 사람이어가지고요. 그 중앙아시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달씩 그 체류하면서 뭐 낙타라든지 아니면 음식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 중앙아시아 거기 사막, 타클라마카크 사막에서 굶어 죽거나 길을 잃어 죽을 거예요, 분명히. 그치? 그 사막이 어마어마 크잖아요. 거기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양만들은 전부 다 모험가들이지. 여기 보면 이제 오네 스타인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근대는 제국주의 시대란 말이에요. 이거 한 2, 30년 전 얘기인데, 제국주의 시대 때,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런 제국주의들은, 그 고대에 꽃피웠던 문화들을 약탈하기 시작해요. 이집트 문화 다 약탈했고요. 그쵸? 뭐또 어디가 있어요? 캄보디아 가가지고 다 약탈해요. 닥치는 대로 다 약탈하는데 그때 블루오션이 하나 생겼어. 중앙아시아에 있었어. 그때는 모래 아래 다 수면이 있었던 건데 또 모래가 막 불다 보면은 이게 갑자기 뭐야 유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또 어느 때는 또 사라져. 모래에 의해서. 근데 천둥불에 다 여기입니다. 한그 절간 같은 도사지, 도사. 스님이 아니야, 도사야. 도교를 믿는 도사가 이런 여기 보면은 이런 그 되게 낙후되어 있는데 그냥 막 문서들도 그냥 즐비하게 쌓여있고 뭐 불상도 있고 벽화도 있고 막 이런 그냥 도교예요. 아주 오래된. 이걸 지키는 그 왕원록이라는 도사가 있어요. 근데 얘는 생기도 찌질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여기 돈을 좀 받아가지고 이걸 좀 멋있게 좀 이렇게 증축하고 싶은 거야. 돈은 없고. 근데 서양에 있는 애들이 와가지고 야, 여기 있는 책, 나 여기 문서 좀 가져갈게. 맨 입에 안 되지. 돈을 받아요. 이게 이제 매국행위가 돼, 사실은. 왕원록이는 천하의 죽일 놈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봤던, 이 양반이 오네슈테인인데, 헝가리 사람인가 폴란드 사람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 양반이
엄청나게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물건, 그 뭐지, 문화재를 약탈해가지고 영국에다 갖다 바쳐요. 대영제국에. 책을 써요. 스타가 돼. 한마디로 하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귀화해가지고 자기도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고 살아요. 이 양반도 언어의 천재예요. 근데 진짜 언어의 천재는 펠리오지. 학자예요, 둘 다. 박사학위도 있고 학자들입니다. 기본적인 학자들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6개월, 뭐 1년씩 있어야 돼요. 물건도 사야 되고, 먹을 것도 사야 되고. 그때 막 예를 들면 러시아어에 가면 러시아어를 그 6개월마다 마스터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갔을 때 한마디도 못했는데 6개월 지나면 지가 물건도 사고 다 해. 그런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볼줄 안다는 거는, 그리고 학자라는 건 뭐예요? 그 문서의 가치를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 직접 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문서를 막 봐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거 A급, 덜 중요한 거 B급, C급 이렇게 문서에다가 등급을 매겨. 그 특 A가 있어, 특 A. 이건 반드시 가져갈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은 낙타가 한 100마리 정도를 끌고 가요. 근데 어떻게 돼? 길을 잃거나 만약에 잘못되면은 낙타를 하나씩 버리고 갑니다. 물건도 버리고 가요. 나중에 나도 죽겠으면 나도 기어가다 사막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험가들이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만일 사태해가지고 짐을 줄여야 될때 있잖아요. C급, B급부터 없애는 거야. A급하고 특A급은 내가 몸에 품고 있어서라도 갖고 가서 살아야 할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등급을 매겼어. 뭔 얘기야?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왕호 천추국전이 나와요. 해초에. 이걸 발견하고 이 양반이 심한 감동을 받았어. 아니, 이런 것이 가치를 아는 거지. 아마 폐료가 아니었으면 그냥 지금도 거기에 말려져 있거나 어디에서 소멸됐는지 몰라. 근데 폐료가 이걸 발견해요. 그이 폐료가 이 해초의 왕호 천추국전을 보고서 이건 진짜 그 세계 4대 여행 기서예요. 이게 그래서 프랑스에 있어요, 지금. 이것도 국가박물관에 있어요. 아까 있던 직지도 국가박물관에 있고요. 얘도 같이 있어, 거기에. 그래서 프랑스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낸 것도 있어요. 4대 여행사라는 직위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반증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대접을 못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동양의 그냥 한 조그만 나라에 있는 건지만, 프랑스 국가박물관에 있으면서 대접을 받고, 그럴 가치가 있는 문서겠죠? 우리가 돌려받아야 할 문서 중에 하나예요. 필요가 이 문서 더미에서 촛불 하나를 켜놓고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그죠? 이 사진은 딴 사진 하나도 유명하지 않아. 이 사진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계절에 대한 출판사에 나온, 실크로드의 악마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카페에다 올려놓을게.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야. 한 10년도 더 됐어. 칙칙하게 나온 책인데, 여기에는, 뭐, 아까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도 있어요. 일본에 있는 그, 일본 그 도굴꾼은, 약탈자는 중앙아시아 가가지고 잔뜩 약탈해가지고요.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였잖아요. 그래서 경성에 갖고 와요. 근데 해방이 됐어. 그래서 일본은 가져가고 일본은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우리 중앙박물관에 가면은 아시아 컬렉션이 있어. 아시아 유물 컬렉션이라 가지고요. 중앙아시아 유물들이 있는 그 박물관 그 한켠에 있어요. 굉장히 많아. 우리나라가 갖고 올 리가 없잖아요. 일본 애가 훔쳐온 거를 해방된 다음에 가져가지 못한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어요. 우리가 돌려주지 않습니다, 중국에. 우리도 안 돌려줘. 근데 국제법상은 돌려줄 의무는 없어요.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 갈 길이 있으면 3층인가 4층에 있어. 우리 거예요, 지금은. 왜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런, 약탈 시기에 중앙아시아 가서 잔뜩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실크로드 악마의 그런 뭐 사례들이 낱낱이 적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또이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알고서 보시면 아, 감동이 두 배, 세 배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실크로드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둔황이 가려면 유럽이니까 여기죠? 이쪽으로 오든지 이쪽으로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막을 관통해서 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여정이야, 그렇죠? 이 두난까지 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길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6개월, 1년씩 가서 여기 여기 관통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산막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낙대 한 100마리씩은 갖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탐험대라고 해가지고 뭐 특공대처럼 뭐 6명, 10명씩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 도낭에 있는 그 벽화 있죠? 이런 거를 통째로 뜯어가요, 그냥. 나 어떻게 가져갔는지 모르겠어. 통째로 뜯어가요. 저는 여기 도낭에 가봤는데 지금 못 들어가요. 다 통째로 뜯어갔어요, 그냥 벽화를. 다 뜯어가지고 가져갔는데 지금 이게 실크로드 악마들이라고 하는 거에 두 가지 관점이 있나요? 뭐냐면 유럽에서는 학자들은 야, 그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거 우리가 보관해가지고 여기 지금 박물관에 놔두니까 너네 지금 중국의 그 니네들이 말하는 찬란한 문화를 우리가 보관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걸 너네 문화를 우리가 알리고 있다. 응? 안 그랬으면 지금도 모래 속에 파묻혀 있을 거라 이거지. 중국은 니네가 아니어서 모래 속에 잘 있어서 지금 우리가 잘 복원했을 걸 니네가 가져가서 왜 훼손하냐 이거예요. 일례로 독일이 가져갔던 거는 폭격마저 러시아가 폭격해가지고요. 박물관이 아예 다 없어져요, 그냥. 그때 전부 다 소실해요. 중앙아시아에서 가져갔던 건 하나도 못 건졌어. 봐라, 니네가 모래 속에 있는 거 가져가서 다 싹 없어졌다. 뭘 가져갔는지도 몰라. 뜯어갔다는 건 있는데. 왜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됐냐 해서 또 그거 갖고 중국하고 또 유럽하고 싸워요. 그때 가져갔던 나라가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러시아, 일본, 뭐 그때 힘 있는 나라는 다 뜯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게 실크로드 악마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책에 남아있어. 참고하셔.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